최하정 씨를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 또 안중마주 또, 예. 파우치까지. 예. 한국의 마릴린 먼로. 예. 오드리 헵번. 예. 자,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명언이 절로 나온다는 최하정 씨에게 최악의 욕. 밥맛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 처음에 수줍게 시작을 해주시는데, 일단 정면부터 좀 바라봐 주시고요. 예, 가벼운 손 인사 좋습니다. 예, 아, 역시 엘레강스 하세요. 예, 근데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정말 몰랐는데. 자, 아, 아니, 워낙에 동생들이 또 지켜보는 가운데, 아, 테이프를 처음 끊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하실 거 다 하시네요. 자, 요,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시선 고정 한번 해주세요. 우리 기자님들. 좋아요. 예, 아, 자, 마치 음식점 광고 포스터처럼.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 밥플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우리 최하정씨. 예, 언제나 즐거운 식탁을 꿈꾸면서 진정한 밥맛을 찾아주는 최고의 언니 최하정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무대 위에서 대기하시려고요? 예. 그럼요. 우리 개인 컷은 그래도. 예, 나중에 단체 컷 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 조심스럽게. 그렇죠. 자, 다음으로. 아,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으로 전국 요식업계를 긴장시키는 음식 완판이요. 요리를 통해 우리를 힐링시켜주시는 이영자 씨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야, 아, 같은 백 다른 느낌. 예, 같은 백 다른 느낌. 아, 평범 음식도 맛깔스러운 표현으로 소울을 불어넣는 이영자 씨. 아, 정말 힐링 요정이죠. 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이구, 담배 넣으면, 아, 과자네요. 예. 자, 살포시 닫아주시고, 정면부터 한번, 예. 자, 활짝 한번 웃어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어, 같은 포즈 다른 느낌. 예. 역시, 아, 언제나 유쾌한 분이십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왼쪽 봐주시죠. 아, 잇몸 만개하십니다. 역시 활짝 웃어주시고요. 아, 주머니 손 한번 넣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야, 오늘 옷이 아주 위아래로 세트로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예. 자,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파이팅이 넘치는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면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예! 좋아! 사라지는 마법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음식이 사라지는 마법의 주인공 이영자 씨였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이분 대단한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예능 미다스의 손 소문이 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반짝이는 기획력으로 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름잡고 있는 어, 쏜살같이 달려가는 소문이 씨. 예, 예능계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주연도 맡는 자, 한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분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예. 너무 귀여운, 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쭈뼛거리세요? 대부께서, 예, 벌써 내려가시려. 안 돼요.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자, 아직 안 돼. 우리 기자님들이 서운해 하세요. 자, 정면부터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손인사를 일단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아, 차렷하시게요? 예.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기자님들께 손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한번. 예, 그렇죠? 예.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내가 바로 예능계의 어, 대부다. 됐습니까? 만족스러우세요? 알겠습니다. 자, 무대 아래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어, 걸크러쉬에서 푸드크러쉬로 거듭나고 있는 예능 대세 김숙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핑크빛 자켓. 아, 오늘 정말 예,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나인데 막내. 자, 밥플레스 위에 막내를 막 아유 다소곳한 또 인사로. 야, 이거 미리. 우리 기자님들께 또 추석도 멀었는데 말이죠. 예, 자, 다소곳한 인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아, 세상 음식은 내가 먹은 것과 내가 먹을 것으로 나뉜다. 오! 야, 저런 포즈 참 쉽지 않은데요. 역시 김숙 씨. 자, 막내의 잔망미를 마음껏 뽐내주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아, 앙증맞고 깜찍한 우리 막내. 자, 하나, 둘, 셋, 마무리.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네 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이런 기획이 안 나왔다는 것.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유, 이게 또, 예, 네 분 사이도 참, 어,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키순입니까? 아니면 나이순입니까? 미모순인가요? 자, 네 분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파플레스 위에 네 분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정면부터 시선 고정해 주시고요. 아, 이분들께는 뭐 굳이 친한 척의 포즈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분이시죠. 예, 좋습니다. 자, 시선 고정으로 오른쪽 우리 기자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바플라스유를 이끌어줄 예, 좋습니다. 자, 다음에 왼쪽 우리 기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자, 아,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네 분의 진행자.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가운데 한번, 예. 자, 가운데 포즈 활기차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플레스유. 역시 그리고 또 음식, 우리 또 힐링 프로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커팅으로 단체 사진 촬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플레스유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수 제작된 케이크. 야, 아, 저 위가? 아, 밥그릇. 아우구. 엄청, 어, 진짜예요? 자, 그냥 자르시면 안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고민 따윈 쌈 싸먹어. 듣고 계시죠? 자, 고민 따윈 쌈 싸먹어 외치시면서. 자, 자, 우리 최하정 씨가 고민 따위 하면은 쌈 싸먹어 외치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플레스 위에 대박을 기원하는 웨딩 케이크. 예, 어이구. 야, 정말 오늘 의상부터, 예, 헤어. 정말 딱이네. 와. 야, 야, 제작 발표에서 칼춤 추시네요. 자, 이 아저씨 오늘 제작 발표에서 칼춤 추세요. 야, 이건 정말 대박인데요. 예. 대단합니다. 아, 정말, 아, 성공 기원 케이크. 예, 정말 밥그릇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우리 영재씨. 아, 또 부터 마지막 사진 또 한번. 예,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다 같이 모여서. 아, 야, 역시. 예, 고민 따위 쌈 싸먹어. 유쾌한 우리 언니들입니다. 자, 이로써 단체 사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테이블을 위치시켜서, 예, 잠시만 내려와서 이제 공동 인터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 수고 많으셨고, 그 짧은 와중에도 이렇게 또 저에게 큰 웃음, 어, 크림이 맛있어요. 어, 자, 이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이제 공동 인터뷰를 우리 기자님들과 진행하기 전에 각자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부터.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숙입니다. 예, 바플레쉬에서 귀여운 막내를 맡고 있는 44살 김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왕증 맞아요. 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플레쉬에서 제가 역할을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메뉴 고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성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바플레스에서는 정말 맛있게 끝없이 먹는 건 자신 있거든요. 더군다나 밥맛 없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밥맛 절로 나는 그런 세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단언컨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살은 1kg도 안 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요. 어, 맛있으면 0 칼로리. 예.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인사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플레스에서 잔반 처리반 이영자입니다. 예,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담당 프로듀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황인영 PD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유쾌한 내 언니 사이에서 긍정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이제 사진 촬영 말고는 처음 등장을 하셨으니까 첫 질문부터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정리하신 동안에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비보와 공동 기획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엇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시다시피 저도 삶의 희노애락을 많은 순간에 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는 게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들 먹고 사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되게 소중한 이야기의 창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마냥 신나는 것만이 아닌 재미있는 좀 감정이 잠기는 그런 먹방, 음식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내 언니분들을 저희 송은이 제작자님께서 모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손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의 되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고민들을 모아서 그에 맞는 맞춤 음식들, 순간순간에 어울리는 음식들을 추천해드리고 때론 언니들이 함께 그걸 먹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들 때 뭐 아니면 사소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이 짜증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좀 기분이 풀리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경험을 아마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밥블레스유 프로그램을 위한 자리입니다. 밥블레스유를 위한 자리인 만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뜨거웠던 이 단체 사진 촬영권과 비교해서 예, 지금 손을 들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이영자 씨께 질문 드리면 또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또 먹방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스타일의 먹방, 어떤 컨셉의 먹방으로 즐거움을 주실지 좀 차별점 궁금합니다. 예. 원래 전지적 참견 시점 할 때 먹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냥 진짜 스케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바쁠 때는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우리 매니저한테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건 나와 내가 내 매니저한테 이렇게 같이 일하는 식구한테 권해주는 음식이고 이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밥을 먹으면서 그 고민에 맞는 음식들을 추천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차별화라기보다는 우리 매니저랑은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예. 뭐 딱히 음식이 그렇잖아요. 뭐 그쪽은 이태리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한식만 먹는 거 아니고 뭐 구분될 수는 없지만 그냥 차별이라면 프로그램 이름이 좀 다른 거 전지적 참견식 좀 다르고 바프레스유 다르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어떤 먹방에 대놓고 하는 먹방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일상을 팔로우 하다 보니까 매일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호응해 주시고 우리도 먹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음식은 우리 매니저랑 먹는 음식은 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 매니저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뭐 뷔페를 먹을 수도 없고 몇만 원짜리 먹을 수도 없고 회식 외에는 그래서 거기에 뭐 가성비 대비해서 정말 맛있는 만 원 안쪽에서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조금 우리 매니저한테 추천하는 거고 여기는 뭐 예. 예 네. 이건 즐거운 사람들끼리 먹는 거고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때그때에 맞는 뭐 100만 원짜리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천 원짜리 음식이 될 수도 100만 원이요? 제작비서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라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실 제가 좀 오시라는 분께 좀 껴들자면 그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전체 참여 시점은 매니저와 그 출연자와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일상 속에서 먹는 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이게 두드러지게 부각이 됐던 거라면 저희는 본격적인 먹방 푸드 테라픽을 선택한 거니까 고민에 맞는 그리고 또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먹었을 때 정말 세상 고민 다 잊혀지더라 하는 것이
본격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두 프로그램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다 하신 얘기예요, 언니가. 네, 네.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우리 기자님께서 그 차별을 좀 찾아서 써주시면 안 돼요? 아,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자님께. 그러니까 기자도 예. 너무 거저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쓰지 마시고 야. 거기서 좀 구분해서 구성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작가님들도 야, 아니 신개념, 저기 기자님들도 조금 스스로 신개념 기자회견이 예, 그러네요. 편집해서 구성해서 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차별성을 찾아달라고요? 믿을게요. 제가 부언 설명을 좀 해도 된다면 네네. 사실 네 분 언니들께서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셔요. 원래도 유명하신데 전 사실 첫 촬영을 2주 전에 진행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가 애초부터 먹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부터 또 당연히 먹으면서 하는 얘기고 어떻게 먹어야 일상이 즐거워질까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언니들께서 맛있게 먹는 것만큼 정말 토크를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연은 아무리 사소한 사연이라도 애정을 갖고 그 사연의 이면까지 상상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런 푸드 토크에도 좀 더 방점이 찍힌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예. 예, 예, 질문하신 기자님이 차별 찾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야, 와, 첫 질문 소화하기에 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예, 본인만의 또 길을 걸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로 갑니다. 저 출연진 네 분한테 공통 질문 드릴게요. 아, 일단 먼저 송은희 씨께는 네 분을 먼저 모으시고 PD님께서 이제 손을 잡으셨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분을 함께 이제 의기투합하게 되신 계기 좀 궁금하고요. 나머지 네 분들은 처음 먹방 프로그램 어쨌든 푸드테라픽이라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고 같이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그 컨텐츠를 비보에서 하고 있는 비보TV 안에서 두 분의 먹방에 관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이미 화제가 됐었어요. 뭐 김숙 씨와 같이 낙지가 냉면을 비벼주는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도 높았고 그 다음에 또 이영자 씨가 저희 그 비밀보장 녹음실에 와서 그 최초로 음식을 먹으면서 녹음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반응이 너무나 뜨겁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숙 씨랑 저랑 이제 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하던 중에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흔쾌히 언니들도 그래 니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또 동의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조합의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김숙 씨가 다 하셨어요. 김숙 씨가 두 분을 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좀 김숙 씨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연스럽게. 아니 원래 네. 이제 이영자 씨랑 최하정 씨랑 송은 씨랑은 가끔 밥을 먹는 사이예요. 근데 그 굉장히 제 기억에 독특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한 4시간씩 드시더라고요. 한 끼를 먹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이 되어 있고 저녁이 되어 있는데 야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랑 밥을 먹으면 왜 식사가 안 끝날까 그런 의문점을 갖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돈을 벌고 나서 언니들이 밥을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네 명이서 먹었어요. 밥을 진짜 뷔페 가서. 근데 뷔페에서 이제 뷔페 의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고무줄 치마에 스포츠 브라를 하고 다 같이 편안하게 모이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그것도 한 4시간을 먹었어요. 그 뷔페에서 먹고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네 명이서 그분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서도 아, 네 명이서 먹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먹는 사진 아니고 먹을 때는 다들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찍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데 우리 또 같이 일하시는 작가님께서 이대로 같이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녹화 시간도 한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오래 하는 게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빨리 하는 건 한 2시간 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 먹는 시간이 4시간 정도니까 그때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언니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는 세상 얘기도 하면서 하는 그게 참 컨셉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꾸미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마 그게 프로그램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해서 흘러가는데 송은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요하게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송은희 씨 덕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첫 녹화를 사실을 했는데 정말 녹화라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전에는 방송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약간 그짓된 말을 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로 넷이서 밥을 먹는데 그 방송 같지가 않고 진짜 친언니들이랑 제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요즘 혼밥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메뉴 하나 갖다 놓고 우리 프로그램 같이 보면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이랑 밥 먹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또 최하정 씨, 이영자 씨께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 결심하게 된 계기 또 함께하게 된 소감. 사실 저는 방송에서 뭐 대식가 미식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먹고 끊임없이 먹고 이런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아 이런 걸 바깥에 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시대를 사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더 맛있게 더 좀 집중해서 먹는 걸 굉장히 예전부터 제 어떤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집에 초대하면 내가 해둔 요리를 후루룩 먹으면 잔소리도 많이 했죠. 영자야 좀 쳐다봐라 좀 쳐다봐 아 이거 좀 씹어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으면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야 이 가래떡 핫도그를 눈을 감아봐 그럼 모짜렐라 치즈 같아 이러는 거를 친구들이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배우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인터뷰는 뭐였냐면 자기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밥을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배우 고백에 제가 한없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섭외받는 순간 그래 때가 왔어 진정코 제 실력 발휘를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끝없이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프로그램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그냥 일이라도 모일 거지만 저희는 일이 없더라도 이렇게 가끔씩 모여서 굉장히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야 이런 걸 진짜 방송 하나 의식 없이 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영자 씨 여러분이 그 전지적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그게 그냥 이영자 씨 생활이거든요. 그냥 뭐 좋은 게 있으면 손을 떨고 거기다 막 있으면 뭐요 언니 이것이 행복 아니요 우리 잘 사는 거요 이런 거 같은 게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그런 걸 늘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방송을 보면서 정말 살맛나는 인생 그리고 많이 먹는 게 맛있게만 먹으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창피했었어요 옛날엔. 예, 저는 사실은 근데 뭐 많이 먹어서 우리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프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하는 프로도 있었고 뭐 어디 맛있는 집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치유를 하는 건 없었잖아요. 예,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고 예, 우리가 처방을 음식으로 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의사가 좀 이상하죠. 뭐 저도 처방을 하면서 저도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해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깜짝 놀랐을 때도 지칠 때도 마음에 이렇게 치유는 다 음식으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기자님들 카메라 감독님들도 사실 이거 빨리 끝나고 시원한 맥주에 프라이드 치킨 바삭 튀긴 거 그냥 하나 쭉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게 치유 스트레스를 풀어드린 거거든요. 우리 우리 여성 기자님들 가는 길에 매콤한 감탄 떡볶이 같은 거 응? 걔네가 맛있거든요. 응? 그리고 그걸 산 떡으로 뽑아가지고 응? 병강새 떡볶이 막 이런 거 응? 쫙 매콤하게 돼가지고 어묵 국물하고 쫙 응? 거기다 순대 응? 간하고 막 응? 탁 내장하고 쫙 이런 거 있는 거 응? 소금에다 탁 찍어서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이 순간에 사실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만으로는 또. 그리고 슬플 때도 사실 우리는 어떤 맛있는 걸 먹잖아요. 먹고 기운을 내잖아요. 미음을 먹든지 뭐였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항상 제가 이제 조그만 통통배를 사드렸는데 5월에 꽃게 같은 거 소라 같은 거를 항상 잡아서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걸 먹고 제가 힘든 일들을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바지락 같은 거 팍 해가지고 보내면 화정연이 반 가자고 하고 제가 먹고 예. 언니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거기 뭐 청양고추 송송 쓸어놓고 그냥 바지락 그래가지고 그냥 국물 한번 딱 먹으면 그냥 쭉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험한 일을 있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유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가 마음의 고민들, 인간관계의 고민들, 병원에서는 치유하지 못하는 것들, 어렸을 때의 아픔들 이런 거를 음식으로 많이 먹어봤으니까 예, 권해주고 싶었었어요. 예, 그런데 마침 우리 송은이가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프로를 하면서 예, 여기 오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었는데 이거 돈도 벌고 즐기면서 내가 버킷리스트인데 이걸 하고 있네.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설레요. 그래서 출연료 안 나올까 봐. 아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티 안 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나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희들은 보면서 화정연이랑 저랑 숙이는 대본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갈 때 PD가 그거 한마디만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요? 이것만. 메뉴만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D님이신데 몸도 그래서 밥집 아줌마 같이 예 그래서 우리 팀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는 행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했고 그런 거 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예 PD님 필요 없잖아요. 네. 아 정말 출연 소감과 계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깜빡하셨을 텐데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소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부산일보 김상혁 기자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 김숙 씨하고 성훈 씨께 질문인데요. 김숙 씨 같은 경우는 막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모임 같은 경우는 막내가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언니들이 가장 본인을 힘들게 하는지 저 궁금하고요. 성훈이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메뉴를 선정하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메뉴 선정에 있어서 뭐 기준이라든가 언니들의 입맛이라든가 그런 고민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막내라서 사실 힘든 건 없어요. 언니들이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해서 먼저 챙기시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촬영이 끝났는데 자꾸 각자 안 돌아가세요. 계속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 끝나야지 같이 집에 가는데 그게 안 끝나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 같은 것들을 이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준 씨 같은 경우는 촬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음 음식을 자꾸 메뉴를 선정하시고 다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첫 녹화 때는 제가 아프다고 도망 나왔죠. 예, 급하게 매니저한테 차 빼하고 도망 나왔죠. 예, 그래서 앞으로 촬영은 안 힘든데 촬영이 끝나고 난 후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막내라서 이제 잔심부름은 제가 안 합니다. 예, 송은희 씨가 그거 다 하고 있거든요. 송은희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뭐 메뉴를 제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오늘 주어지는 그 고민 있잖아요. 고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진정성 있게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토크를 충분히 하고 나서 먹을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맛있게 공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은 제가 배달의 민족 같은 역할을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출연자들보다 작가님들과 우리 스태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는 다 드시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고민을 끊임없이 던져드리고 토크가 될 수 있게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빨리 이 음식 지금 어디 되는지 그리고 그 식당이 주차장이 되는지 촬영 환경이 가능한지 이걸 빨리 어레인지하고 알아보는 역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더 그런 일들을 많이 출연자보다는 스태프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힘든 점이 있어요. 제가 진짜 어디 나가서도 이제 적게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디 나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먹는데 언니들이랑 밥을 먹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먹었는데 최 아저씨가 숙이 오늘 몸이 안 좋니?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힘을 입어서 더 응원해서 더 먹고 나서 한참 먹고 이제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이영자 씨도 저한테 숙이야 이제 뭐 좀 먹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좀 먹자 할 때 무서워요. 예. 아니 물론 많이 먹는 게 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송은희 씨하고 숙이 씨가 너무 못 먹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프로그램 못했다라는 그런 탄식을 참 너무 지구력도 없고 참 많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저희는 김숙 씨보다 제가 제일 못 먹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도시락을 빨리 까먹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빨리 때려 먹고 그냥 딱 숟가락을 놓는 스타일인데 두 분은 맛있는 거를 오래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맞추기가 사실 조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속도도 느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반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끝나고 예. 첫 녹화 때 사실은 쿠사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핀잔을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나름대로 좀 고충이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예. 아, 지구력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라운드를 누비는 박지성 선수. 두 개의 심장. 여기 이제 두 개의 위.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그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아까 그 차별화 가지고 그 이야기를 영재 씨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프로는 조금 전에 그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맛있는 그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는 토크가 있다는 게 이제 결국 토크의 차별화가 아니겠느냐는 그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분들의 케미가 지금까지의 방송을 하고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관계가 이 보통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네 분이 서로에게 어떤 말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아까 최하정 씨가 사진 찍을 때 기집애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마 다른 관계에서는 하면은 굉장히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내추럴하게 들리는 걸로 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이 언니가 시집을 가면은 우리는 엄마를 잃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는 다른 캠이나 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토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멤버들이 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편안함에서 어떤 뭐 이런 좀 다른 팀과 다른 뭐가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보시기에 따라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굉장히 가식적인 면도 많은 그런 외모와 말투를 갖고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100% 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저 지지배야 나오는 거야? 막 이랬는데 사실 연예계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왜 솔직하다는 걸 떠나서 저의 뒷모습 그러니까 저의 가족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저는 이영자 씨 하나예요. 그리고 이영자 씨도 저도 이영자 씨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게 어떤 우정의 깊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거는 역사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거진 한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영자랑도 영자랑은 크게 또 싸워서 얘기도 한 2, 3년 안 해봤고 이러니까 사실 제 성격은 그냥 좀 안 맞으면 안 보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이라는 게 사회생활에서.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진짜 싸우고 2, 3년을 안 보고 또 다시 화해를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너무 좋으면서 서로 언니 이번엔 싸우지 말자. 그래 영자 이번엔 하지 말자. 이럴 정도로 가깝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 모임이 나는 너무 좋은 게 수기하고 뭐 은희가 급 라이징을 해서 친해진 게 아니라 거의 15년이 됐죠 우리도. 그래서 정말 꾸준히 같이 안부도 묻고 때 되면 식사도 하고 그랬던 친구 후배들입니다. 근데 우리 은희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고 우리 수기는 그때 야 너 라이징 했으니까 밥 한번 쏴라 해서 그때 굉장히 비싼 호텔 뷔페를 산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기가 예약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예약을 하루 전에 했다가 예약이 안 돼서 일주일을 밀렸어요. 영자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그 뷔페 모임인데 그때 영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우 급하게 뜬 애들은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런 가식적인 방송적인 모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영자 씨는 모든 게 프로페셔널 같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갈 때 엄청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볼 때도 야 저러니까 저런 위치에 있는 거겠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엄청 긴장하고 그 멘트 하나하나가 다 힘이 들어가는 멘트인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모습이라 저희가 조마조마한 게 좀 덜한 정말 그냥 여자들이라면 뭐지? 그냥 진짜 옷 다 벗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여튼 너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는 이렇게 뭐 할 때 서로 이렇게 뭐 좀 나쁜 소리도 하는 거? 막 그런 거 뭐 네, 욕 편한 욕 그러니까 그 욕이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시간 지켜라 얘기하는 야 영자야 막 웃어 막 이런 거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런 것도 받아주고 그런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답이 되셨는지 사실 사회에서 만난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영자 씨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후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직도 꿈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너무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언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언니고 또 화정이 언니는 또 이렇게 같은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 언니랑 뭔가 같이 잘 하는 게 되게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시절과 세월들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언니들도 슬슬 저희를 향해서 조금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저희도 언니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아침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막 세술도 막 열심히 하고 메이크업 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눈곱을 보여줘도 뭐 이에 고추가 낀 거를 보여줘도 정말 허물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고요. 주로 즐거울 때는 김숙 씨랑 함께 그리고 약간 슬플 땐 저랑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바플레스의 이 네 명의 관계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뭐 각자 전화번호부에 그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뭐 보통 친한 사이끼리는 그냥 이름 저장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자가? 아니 뭐 갓숙, 송은이, 이영재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네. 하트 표시. 예. 얘는 왜 갓숙이에요? 다들 갓숙 하니까. 뭔진 모르시고 그냥. 아 갓숙.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예. 아니. 네 준비하고. 저기. 예. 일중. 네네. 아니 대답. 질문 헤러드 기자님이 질문하신 거 나하고 숙인 안 했는데 아 내비다 또 예 아직 예 혹시 준비하고 계셨으면은 다 다음 아이고 나도 다 생각하고 네 분께 질문을 한 시간 하셨습니다. 예예 예, 아니 우리 저희들한테 했으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사실은 예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냐면 요번에
대선에도 누구 찍었는지도 말해줄 수 있어요. 난 진짜 다 이번에 광역단체 뭐 경기도지사 뭐 우리 그 서울 뭐 누구 했는지도 다 말해주세요. 서울시장 교육감 이거 예, 다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연예인들이 엄청난 사인 거죠. 정치적인 색깔을 보인다는 거 힘듭니다. 반은 입고 반은 얻는 건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새 나가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되게 돈을 빌려달라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 합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을 빌리는 건 너무나 자존심 상해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제가 작년에 KBS 파업하고 택시 내리고 갑자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달이 들어가지 뭐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왜냐면 엄마 생활비에 뭐 저 아버지 성묘 뭐 거기 뭐가 갑자기 비석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비와서 한쪽이 나가가지고 다시 비석 세워야지 뭐 그렇잖아요. 오빠 뭐 더 사고 쳤다고 그러는지 뭐 아이 그렇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매달 들어왔던 것이. 근데 처음으로 돈을 꿔봤던 것 같아요. 첫 그러니까 화정이 언니한테는 두 번째 꿨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첫 번째 꾼 거는 3일 만에 갚았고 예, 언니한테 제일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한 달 딱 쓰고 드렸고 전지적 되는 바람에 예, CF 세 개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매니저랑 나눠먹고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갚고 동생한테 언니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동생한테 이렇게 꾸기는 힘든데 홍진경 씨한테 예. 홍진경 씨한테 해서 세 달이 더 갚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참 이거 동생한테 꾸긴 너무나 창피한 건데 정말 부끄럼 없이 그리고 나도 그만큼 이 친구한테 해줄 거니까 손을 벌렸던 친구가 김숙이에요. 약간 30초 장구하더니 오케이 딱 했더라고요. 나한테 있어서는 자기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친구고 그리고 송문희 씨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나는 평생에 아무도 없어도 된다. 난 송문희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예, 화정 언니도 이번에 분명히 알아요. 언니가 1번이 아닙니다. 네. 송문희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말 난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끝나고 밤 11시 몇 분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코미디언실 어디다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부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병원도 잡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서 모르겠네. 그냥 송은이한테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에요. 병원도 잡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문객도 오시고 다 일사처리로 끝났거든요. 나도 또한 그렇게 해줄 거니까 예, 이 정도까지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영자 씨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하셨는데 아유 우리 숙이 너무 웃기다. 장례식은 네가 해줘. 이렇게 그 정도 죽음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영자 씨 그 나중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숙이야 언니가 요즘 주춤했었는데 우리 숙이 때문에 우리 숙이가 간통콩을 열어줬어. 언니가 묻혔었는데 언니가 간통콩을 열어줬어 할 정도로 언니가 자꾸 죽음과 저를 관련시키더라고요. 예. 뭐 죽음 얘기해서 뭐 다 했죠. 뭐 예.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예. 기자님 질문만 하고 가신 거예요? 계십니다. 계십니다. 예. 두 눈 부르뜨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민경원입니다. 그 송은희 씨가 아까 혼자 대본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의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획자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영수증이나 셀럽파이브를 할 때는 또 그러니까 우연히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만큼까지 기대와 주목을 한 몸에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기획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부담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데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봐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보는데 이게 지금 다들 라디오를 하고 계셨고 안녕하세요나 오랫동안 고민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날로 먹진 않고 고민을 할 텐데 그래도 차별화 포인트나 이렇게 좀 아 이런 건 겹치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부담이 없다라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질소과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성공은 일단은 이 컨텐츠를 감각적인 올리브 TV에서 선택을 해줬다는 거가 일단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채널에서 방송되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 저희가 한 회 한 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저희가 비밀 보장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베이스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뭐 계기든 판벌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도 다 사실은 고민을 해결하는 베이스였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누구나 유쾌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바로 먹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뭐 특별히 부담되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토커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이제 그 잘 먹고 잘 털 수 있도록 좀 판을 깔아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된 거죠? 네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송은희 네. 씨도 좀 잘 먹고 잘 털어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첫 회라 좀 제가 긴장해가지고 화정 언니가 사실은 첫 회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야 상했어 하는 순간부터 제가 멘붕이 왔거든요. 그래서 순간 막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는데 다행히 그게 조크여서 네.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더 진지하게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은희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자기가 준비한 걸 제가 상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왜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상했다고 하면서 슬쩍 저만 먹거든요. 근데 은희가 너무 긴장한 거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네. 우린 또 이런 사람들한테 안 당하거든요.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를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같은 고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는 좀 인생에 좀 고민이 좀 예 조금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토해내면서 풀리는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면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는 철저히 들어줌으로써 그거와 함께 손잡아주고 눈을 맞추고 공감해줌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가 풀릴 수 있게 해결을 한다면 우리 밥플레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든 스포츠 경기를 보든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예 즉각적으로 처방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그 순간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고 이길 수 있는 음식으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차별화라고 얘기하는데 맛깔나게 해가지고 기자님이 딱 써요. 차별 정확하게 구성 딱 해가지고 기자님들도 너무 받았었어. 너무 받았었어. 저 사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도 약간 놀란 게 저희가 첫 녹화를 하기 전에도 700건이 넘는 사연이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고 또 보내주시는 사연이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약간 일상에 정말 사소하고 어딘가 간지러운데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재미있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뤄주기 원하는 차별화된 사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거를 발견하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사연들을 받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연 모집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백소미 기자입니다. 이영자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이 밥블레스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더 기운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전시장 참견 시점까지 해서 이제 밥블레스유까지 해서 주위에서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다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은 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참 겸손해야 되는데 입이 좀 찢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서 수기한테 얘기했어요. 이젠 다 연기자로서 끝났나 보다. 또 힘이 든다 나도. 그래서 관뚜껑 닫았더니 우리 수기가 또 유튜브나 뭐 비보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수기가 관뚜껑 열어줬네. 다시 나왔네.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택시도 잘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너무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걸 원래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에 되게 막 이렇게 장인처럼 무슨 고추장 담궈 먹는 애처럼 막 그렇게 조금 가볍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뭐 프로그램을 좀 해도 되는데 막 하나하나에 애정 갖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좀 트러블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뭐 제 주의가 원래 그래요. 왜냐면 두 개 하면 현상 유지하고 세 개 하면 저축하고 네 개 하면 기부한다 뭐 이렇게 제 마인드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좀 주춤해져서 저도 제주도나 우리 언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해요. 한식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언니 데리고 다니면서 언니 퇴직하면 3년 넘었거든요. 퇴직하면 언니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특이한 데 울릉도도 가고 그런 데서 갓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어봐야 되겠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지적이 너무 잘 돼서 막 사람들이 막 CF도 내가 원래 CF에 잘 비호감이라고 해서 잘 들어오는 애가 아닌데 막 매니저한테 열 번을 물어. 진짜 나래? 증상 잘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변할까봐 빨리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변할까봐 막 서둘러 하길 잘했죠. 서둘러 하기를. 감탄 떡볶이 찍자마자 좋다고요. 포해보라고요. 누가 나 좋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남자복 없는데 이런 인기복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죠. 어떻게 나만 맨날 억울하고 아파요. 언니 마이크 좀 뺏어줘.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소감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네,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저도 이영자 씨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문이 나와서 그래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하나를 더 여쭤보자면 그 앞에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담과 우려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몇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네 분이 그 호흡이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분이 모이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예고편을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방송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친한 사람하고는 방송을 안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하다 보면 뭐 부부처럼 가족처럼 친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방송에 독이 된다라는 측면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 아주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게 신선함이나 프로그램의 신선함이나 어떤 그런 그 일종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협화음에서 오는 재미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약간 좀 반대 약간 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그 친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오래간 인연이 방송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최화정 씨하고 이영자 씨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영자 씨하고는 예전에 삼생녀라는 그 토크쇼 프로그램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악몽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프로그램은 같이 하지 말자 우리가 참 그렇게 약속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했을 때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영자 씨가 뭐 우리 프로에 초대돼서 나오거나 이러면 서로 친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장점을 알리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서로 칭찬 그러다가 이게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또 막말하면 이 수위가 조절이 안 되고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다고 하는 평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편안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게 장점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자가 굉장히 프로그램 들어갈 때 그냥 여러분들은 웃으시고 이러지만 굉장히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의식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는 카메라가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순간 촬영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많이 나오고 지금 기자님 말씀에 순간 저도 깨우친 건데 아 우리가 수기도 너무 곱고 막 이러니까 반대 의견이 좀 없구나. 그쵸? 뭐 아 이건 아니죠 뭐 이런 게 여지껏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뭐 갈등을 조장하는 거를 뭐 촬영하는 건 좀 그렇고 아마 또 다른 의견에서 뭐 충돌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또 해결하는 방법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번에는 장점으로 그게 좀 발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여튼 두 번 다시 프로그램 같이 하려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세월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친구하고 예, 장은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좋아요. 예, 다 아니까. 아, 근데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는데 살아보고 많은 친구들이랑 겪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 얘기하면서 가족끼리는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싸움 나요. 서로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저희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가족끼리도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관계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선선한 관계, 양희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친하다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올수록 선선한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숙이도 그렇고 송은이도 그렇고 화장연이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요.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줌이 있고 어디까지만 이렇게 좀 하는 자기 막 멋대로 뭐 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서 저는 이 팀이 참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저는 이제는 제가 연기자로서 일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뭐 칠순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몇 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네 명하고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선선한 늘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귀찮아할 때 없어져 주는 사라져 주는 그리고 이건 안 물어봤으면 하는 건 안 물어봐주는 여기 가려운데 그때는 어떻게 알고 긁어주는 이런 사이가 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가 나오기 참 힘든데 이 네 명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 명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여기서만이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 아 정말 그 누구보다 실은 네 분이 발휘한 시너지 기대를 하고요. 친한 사이에 혹시 이간질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도 할 겸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달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영상 조회수 천만 뷰가 넘는다 했을 때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끝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산인가요? 합산? 합산? 예, 합산 천만요? 근데 어저께 오픈된 영상이 100만이 벌써 넘어서 벌써? 네. 예. 정말 실행해야 될 공약이겠네요. 이제 어제 하는 공약. 네, 우리 황인영 PD님과 잘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뭘 다시 해드릴 수 있는 공약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서 그냥 초청해서 밥을 좀 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삼계탕 파티 같은 걸 해볼까요? 복날에? 네. 천만이 넘으면? 네 분이세요? 아니요, 저희끼리 말고 예. 뭐 이래서 뭐 100분을 초대한다든지 50분을 초대한다든지 해서 삼계탕 파티를 좀 복날에. 네. 복날? 네. 복날까지 안 되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약 처음 해봐요. 경험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초중복이 말이 있으니까 초복 중복 네, 말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 맞게 해서 뭐 삼계탕을 고민자들에게 쏘는 공약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청자분들 모시고 네 시청자분들 모시고 같이 은희가 음식을 몰라. 어떤 걸로 할까요 언니? 개나 저놈 다 먹는 삼계탕을 가지고 이렇게 혹하겠냐. 제가 음식도 모르고 공약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정이 언니가 하나 딱 해주세요. 예, 천만 넘으면 천만 넘으면 예, 은희가 네. 끙끙거리니까 메뉴 일단 네. 선택해줘. 그 메뉴는 언니들이 정해주세요. 그럼 천분 하자. 천분 크게 가자. 그게. 아니 출연료 털어. 장소님 100분만 하겠습니다. 예? 100분만. 그래 얘가 이래. 에휴, 무슨 100분. 천분 어디서 모여? 천분 해. 어디서 모여? 천명이 딱 안 되면 우리가 다 먹는 거지. 안 돼.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 왜냐면 너 공약이 그런 게 아니야. 일단 해봐. 질러봐 언니. 아니 천명 어디서 모여?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장사꾼이라 일단 질러놓고 봐요. 예. 나, 안 되면 뭐 고수부지 있잖아. 아니, 고수부지에서 그날 뭐 하면 되지. 아니 그때 비 오면 어떻게 해? 우천. 그러면 막내 의견대로 가자. 그래. 지금 분분하니까 숙이가 현명하잖아. 너 이런 거 좀 많이 해봤지. 잘해봤지. 아, 난 진짜 모르겠어. 100분으로 해야지. 아 숫자? 아니까 그러니까 100만 뷰가 되면 천만 아니 천만 뷰요. 천만 뷰. 천만 뷰 안 되지 않을까? 영자 언니가 쏘시는 걸로. 아니 천명 삼계탕 영자 언니가 쏘시는 걸로 한번 가시죠. 쏠 수 있는데 몇 명이라. 나는 삼계탕은 너무 흔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열 치열이라는 건데 그거는 삼계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야. 냉면 할까요? 냉면? 에이, 추접스럽게 무슨 냉면, 야외에서 냉면. 다 불어터진 거를 냉면 같은 거 갖고 아, 언니가 원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천명이 저는 어디서 모입니까? 천명이 고수부지 그 한강 눈치 대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 천만 뷰 안 돼 언니. 사람들이 얼마나 야겄다고 그거 누르면 얼마나 돈 그래? 내는데 그걸. 천만 뷰 안 되나? 아니 그러면 돈 안 내. 그건 저희가 네, 되면 너무 좋은 일이긴 하니까 예. 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희가 초대해서 예 하여튼 여기 딱 하자. 장어 빅마마 아주머니가 홈쇼핑에 파는데 그 장어가 민물장어인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구이냐고. 아 그 장어는 장어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구워요?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서 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장어 천 마리를요? 네 예, 아 맞습니다. 아 어디든 장어를 장어를 해가지고 장어 민물장어를 딱 해서 한 사람당에서 한 팩에 아 한 민물장어 덮밥 도시락을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장어만 먹고 그냥 가면 돼. 거기다가 생강 올려가지고 채슬기 해가지고 어디서 굽니까? 네? 어디서 구워요? 불판.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안 돼. 근데 실천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요. 네. 언니 저희가 잘 정리해서 언니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네. 그거는 예, 저희가 예. 예, 정확하게 네. 알아서 왜냐면 기자님들끼리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긴 해서 예. 삼계탕일지 장어일지 이래서 예. 친한 사람이랑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나 봐요. 예. 아, 예. 정말 엄청나시네. 일단 큰 가닥은 그죠? 천만 뷰가 넘으면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초대해서 예. 식사 대접을 한다. 예. 거기까지 공약을 걸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메뉴는 RNG 예. 예, 예. 네,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합의점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또 우리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께 각자 이제 인사 말씀과 프로그램 당부의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파플레슈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 그리고 고민들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우리가 그냥 뭉쳤다기보다는 정말 고민도 잘 들어주고 정말 친언니처럼 그냥 그 뭐 내가 숨겨놨던 것들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들이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는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게 피디님도 안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가는 사실은 그 엄청 그 송은 씨랑은 더 오래됐겠죠. 그래서 그 피디님도 정말 믿고 그냥 맡길 수 있는 분과 함께하고 사실 작가님도 사실 우리 메인 작가님이 이영자 씨랑은 한 20년 정도 되셨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팀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된 사람들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정말 우리끼리 잘 뭉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명의 케미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를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우리 황인영 PD님 그리고 또 정다운 작가님 이하의 우리 스태프들 정말 너무나 잘하는 막강의 스태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 그 슬로건이 고민 따윈 쌈 싸먹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뼛속 깊숙이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옆에서 친근하게 옆에서 같이 들어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진짜 그 사람이 뭘 먹느냐,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인 걸 대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먹는 걸 너무나 가볍게 치부하는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나 뭐 가볍거나 뭐 큰일이 있을 때 영어로 God bless you 하잖아요. 신의 은총이. 근데 정말 매주 목요일 밤 9시 이 God bless you를 보시는 모든 분에게 밥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매주 목요일 9시 올리브 TV 꼭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답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사실 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확인하려고 고민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맞다는 걸 이 프로그램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를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있거든요.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이렇게 퍼진다고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 보면 따라서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 여기서 찾아가요. 예, 결혼이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이에요. 바쁘레스 유지. 결혼은 현실이에요. 예. 네, 저희 언니들의 너무나 좋은 에너지 덕분에 큰 화제를 방영전부터 모아서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와중에 첫 방송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 목요일 밤이고요. 21일 밤 목요일 9시에 첫 방송됩니다. 그리고 사연도 사실 저희가 계속 언니들, 위대 언니들께 말하니까 여성분들만 많이 보내실 줄 아실 텐데 사실 남자분들의, 남성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더 즐겁게 먹고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큰 밥상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의 푸드테라피 밥플레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셔서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6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밤 9시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언니들의 푸드테라픽 밥플레스유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